커피는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기호식품이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진다고 해도 지구가 멸망할 일은 없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도대체 어디 가는 거지? 에스메랄다에 드디어 왔습니다.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1492년 탐험가 콜럼버스는 스페인 카디스를 떠나 2개월 뒤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다. 역사적인 신대륙의 발견. 하지만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이 상륙하는 곳을 아시아로 알고 죽었다고 한다. 모든 모험가 발견은 아름다운 의도와 사명을 내포하고만 있진 않다. 하지만 그것이 그만해야 할 이유가 되진 않는다. 완전 유튜브? 마 유튜브. 너무 지금 미쳤다. 아씨 방수가. 커피를 처음 접했던 날이 기억난다. 악마의 유혹 같았던 그 순간, 그것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영상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10일 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지로 떠나는 날 아침입니다. 짐이 줄여도 진짜 많네요. 이렇게 하고 안에 작은 가방까지. 인천 공항 도착. 아 지금 또 큰일이 났습니다. 같이 가시는 대표님이 비자를 놔두고 오셔가지고 비행기를 같이 못 타고 갈 수도 있게 됐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이제 급하게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미협에 또 에스메랄다? 미협에 그럼 디자인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저요? 그냥 왜 해머를 하고 있다고 오시면? 이 정도면 화장이 안 설렘도 있지만 지금 내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낯선 상황에서 무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엄습한다. 이제 4시간째 아직 6시간 더 가야 됩니다.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끝내고 우리는 LA에 LA. 예. 미국 경유에서 나는 또 엄청난 난관에 봉착한다. 아 지금 또 갑자기 시간 착각을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시간도 안 남아서 지금 굉장히 또 초조한 상황이네요. 이번 여행 시작부터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요. 미협 대표님 낙오되고 이름 틀려가지고 비행 티켓 다시 하고 그래도 다행히 순조롭게 됐습니다. 네 이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도착. 정렬의 나라 빨간 차가 이렇게 많아. 어떤 택시 기사가 가는데 $50 달라 했는데 우버를 찾아보니 거의 이제 10달러였습니다. 10달러 크게 당할 뻔했죠. 근데 당하지 않고 우버로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30시간을 걸려 우리는 지구 반대편 멕시코로 왔다.
밤에 근데 사람이 진짜 별로 없고. 우리 숙소. 잠시 배터리 갖다 놨는데. 멕시코의 숙소는 이렇다. 마시지도 않았는데. 커피 파인더의 지준호 대표님은 내가 커피 업계에서 만난 몇 안 되는 소중한 인연이다. 대표님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신다. 이분이 남욕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그와 함께 있으면 친구도 많이 생기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볼 수가 있다.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다. 아, 이분 소개를 안 했네. 아, 100%. 100%? 아, 좋은데요? 어디선가 자꾸만 눈에 띄는 이 핑크 바지. 핑크 중년. 바로 커피 미업의 김동환 대표님이다. 몇 년째 커피 산지를 다니고 있고 전 세계 비싼 게이샤는 다 구매하신다. 다소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인가 싶다가도 조금만 친해지면 아주 재밌는 분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커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좋은 커피를 앞에 두면 유독 신나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깜빡하고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이곳은 바로 멕시코 시티는 2500m의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고 먼지가 정말 심했습니다. 다소 우울하면서도 열정이 넘치는 타코의 나라. 그 몇 초 사이에 기에 한 10% 빠졌어요. 이 나라에는 스페셜티 카페도 있고 거리마다 버스킹을 하고 공연을 하고 길거리는 음식으로 가득했다. 흥이 다르다. 흥이 더 신들린 듯한 춤 사이를 보고 와.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거의 지금 양쪽 다 바이너 대표님도 새벽 6시에 이러고 계시고. 내가 갔던 커피 농장들 중 오늘 가는 이 농장은 역대급으로 험난했고 가는 길이 어려웠다. 한국에서 미국까지 12시간, 미국에서 멕시코까지 2시간, 멕시코 시티에서 툭스툴라까지 1시간, 툭스툴라 공항에서 그의 농장까지 6시간이 걸린다. 툭스툴라 구티아레즈, 툭스툴라 트라이즈. 이름도 엄청 어렵습니다. 도착해서 다시 키겠습니다. 여기는 나오자마자 엄청 날씨가 덥습니다. 이 농장엔 엄청난 커피가 자라고 있다. 신의 커피가 자라고 있다. 전 세계 커피 업계를 완전히 바꿔버린 커피나무. 그것이 우리를 이곳까지 불러온 것이다. 우리는 왜 이렇게 수십 시간 고생하며 이동만 하는가? 그 전에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파나마에는 바하레케라는 현상이 있다. 한쪽은 폭풍우가 오는 것 같고 반대편에 햇살이 가득하다. 아름답던 하늘에 갑자기 비가 내린다. 갑작스런 비는 성가시고 괴롭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이런 독특한 환경은 파나마 보케테라는 지역에서 신의 커피가 탄생할 수 있었던 바탕이 되었다.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커피들이 80% 이상 나온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한 사람의 모험이 있었다. 돈파치 세라신. 그는 코스타리카 커피 대학원인 캐티의 연구원이었다. 파나마는 커피 나무들이 병에 걸릴 위기에 처했었고 그는 그의 나라를 위해 T722라는 커피 품종을 가져가서 심기로 했던 것이다.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그 커피 같지도 않은 이상한 맛을 내는 나무를 도대체 왜 심으려고 해? 괴로움, 고통, 수치스러움까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가져온 커피는 1kg에 1,000만 원. 현 시대를 대표하는 커피가 되었다. 그가 가져온 커피는 주인공이 되었지만
그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Where did you get the geisha seat? Where did you get your geisha seat? Where did you get your geisha seat? Where did you get the geisha seat? Do you get the geisha seat from Esmeralda? 사람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의 이름은 호세. 그는 멕시코 커피 업계에서 전설적인 사람이다. 게이샤 커피의 불모지인 멕시코에서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한 퀄리티의 품질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는 COE에서 세계 최초로 3년 연속 우승을 했다. 도대체 무엇이 수많은 커피들 중에서 그의 커피를 다르게 만든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다. 친 동생일 수 있어요. 누나도 있고. 그죠? 동생인데 누나 같은데. 근데 지금 얼굴 생김새라 그런 게 이목구비가 되게 닮았어요. 호세는 정말 곰돌이 푸 같은 인상과 실제로도 푸근하고 편안한 사람이었다. 저 친구 성공했네. 게이샤 잘 심었네. 다만 그의 커피에 대한 열정과 태도는 푸근하지 않았다. 굉장히 엄격했다. 엄청 달콤합니다. 와, 이쁘다 호수. 결국 엄청 늦은 시간, 혼미한 정신 상태로 그의 농장에 도착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사고가 정지했다. 얼굴도 안 보이지만 첫 번째 농장, 멕시코 산타크루즈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긴 합니다. 계획도 개가 너무 행복해 보이네. 너무 귀여운 자세. 자세 너무 웃기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편하다고. 네, 엄청난 곳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농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된다. 제법 정말 잘 만들어놓은 공간. 밤 되니까 또 시원하고.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다. 커피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독특한 맛이 납니다. 찍네요. 저 어묵 같은 거 같은데? 저거는 어묵. 저거요? 아까 파워 6 to 8 오페일 대표님 아, 맛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와, 이 갑자기 무슨 일이래요 이게? 갑자기 또 비가 오고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 와. 우리를 환영하는 듯 갑자기 엄청난 비가 내린다. 여기 진짜 장난 아니네요.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산타크루즈 농장에서 오늘 하루 묵고 갈 건데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물론 뭐 깨끗하고 그런 현대식에 좋은 그런 곳은 아니지만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말 좋습니다. 원래 비 오는 게 한국에서는 우울한 의미지만 이 산지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생명의 상징이고 환영의 상징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엄청나는 또 비가 오는 게 참 신기하네요. 내일은 이제 또 산지라고 다 이 산타크루즈 농장의 라트를 다 둘러볼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은 멕시코의 산타크루즈 농장입니다. 멕시코 COE를 3등이 나간 곳이죠. 새벽 6시 30분이고 지금 막 피커분들이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한번 보실까요? 아름다운 농장, 수많은 새들의 소리를 시작으로 농장의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 떠난다.
이것도 맛있었다. What are you guys?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 코코넛 좀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까지 경험이 좀 느끼하고 코코넛 센서리. 오. 오, 맛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은데? 어때? 오, 이쁘죠? 어. 이거 여기 앞쪽에서 같이 드시죠. 대표님도 드셔보시죠. 천연 코코넛 즉작입니다. 똑같네. 저기 그럴 줄 알았어. 이건 찍을 수밖에 없어요. 망고를 아주 요상하게 드시는 커피미어 대표님. 맛났다. 와.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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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죠.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멋진 곳이야. 과일 파티. 자, 이제 산타크루즈 농장 구경 좀 하고 커피 맙니다. 한국에서 커피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검은색의 음료 혹은 믹스커피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커피는 과일 같은 체리 이미지가 그려지죠. 같은 단어이지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르다는 점은 생소하면서도 재미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타크루즈 농장을 중심으로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호세 농장은 무엇이 다른지 깊이 들어가 보자. 역시나 험한산을 지나서 몇 분은 또 이 차를 타고 가야지 게이샤를 볼 수 있습니다. 커피나 먹어도 좀 보면 항상 자꾸 윤기가 나요. 윤기. 커피 나무는 비밀처럼 숨겨져 있다. 어쩌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나무. 우리는 그 수많은 시간을 넘고 넘어 이 앞에 드디어 도착했다. 에스토? 뭐 무슨 수명이지고? 에스토야 루트. 근데 얘가 엄청 많이 열려요. 뭐야 이거? 무슨 수명이에요? 도비. 그래서 물이 안 돼. 에스토 말이야. 지금 좀 달다. 방금 본 품종이 뚝비라고 하는데 처음 보는 품종이다. 좀 보라색이기도 하고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열매도 많이 나오고 먹어보니까 달콤하긴 해요. 오, 디프랑. 디파란테. 너 게이샤. 게이샤? No. 아, 너 게이샤. 예, 있어. 아, this is 뚝뚝뚝. Esto es un no es una cereza. Más cereza. Se coló aquí. 와, 근데 진짜 맛있다 말했어. 말도 안 되는데요? 커피의 품종 그리고 농장 내의 위치에 따라 체리 맛이 다르다. 이 체리는 정말 미친 듯이 달았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맛이다. 뭘 둘째? 완전 정글입니다. 와, 이때까지 봤던 산지 중에서 하나 가장 험하다. 와, 와, 채찍이다 채찍. 위험하다 이거 진짜. 자, 지금 시간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시간 되고 있나요? 지금 보여요? 와우! Different? Uh-huh. Different? 자, 우리 Big one and try it. Okay. 올라, 예. go ahead. Okay. Gracias. Wow, deep. (웃음) 쉽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신비로웠다. 보는 순간 깨달았다. 이 나무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위쪽 나뭇가지가 잘 뻗은 모습을 보면 게이샤스럽게 생겼고 그러니까 우산 같은 형태가 되어있죠. 참으로 아름답게 생긴 게이샤. 게이샤의 딱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것 같네요. 산지에 오면 단순히 커피를 맛보고 구매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삶과 태도를 배우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농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로 이어진다. 그들의 이야기를 빌려보자면 산타크루즈에선 게이샤 나무 한 그루당 5kg의 커피 체리를 생산하며 그것이 생두가 되면
1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 농장은 전체 게이샤 나무 중에서 4분의 1을 매년 잘라버린다. 그래야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나무가 다시 자랄 때까진 이 나무로 돈을 벌 수 없게 되지만 그들은 게이샤를 항상 맛있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의 신념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 농장은 게이샤 트리를 이제 매년 한 줄씩은 잘라낸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농장 원래 관리했던 사람들은 이제 섀도우 트리나 쉐저 트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해주다 보니까 게이샤 트리가 이제 엄청나게 높게 자란 거죠. 나뭇잎도 없고 열매도 없는 채로 높이 자라다가 이제 호세가 이 농장을 관리하다가 이제 커피 체리가 잘 자라도록 만든 거죠.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커피 농장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라인도 이제 보면은 크기가 다르죠. 게이샤 나무들이 다 줄지어서 이렇게 촥촥촥 있습니다. 호세의 농장을 매니징하는 마뉴엘은 숲의 정령 같은 사람이다. 그는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다. 멕시코에 오기 전에는 콜롬비아 후일라에서 커피 프로듀싱을 했다. 페페 호세에게 스카웃이 된 것이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온 나라를 이동하며 커피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 그는 실험 정신이 강했고 우리가 그의 실험 라떼를 맛볼 때 그리고 그 커피가 좋다고 했을 때 보여줬던 행복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We have a scream. Scream? It's a kind of call. If you're far away, yeah. You're not yelling like Mono. We say something like Yayoi. 파란색 눈을 가진 마뉴엘은 이곳에 그 누구와도 다른 외모를 가졌지만 이 숲에 가장 어울리는 영혼을 가진 게 아닐까? This high, what is it? Yeah. Oh yeah. On this high. Yeah. So now we have to pick the best two stems. Skin. So we take wow. five from the soaking. Uh-huh. No, desde el soque. Desde que se planta qué? 세밀하게 중요한 좀 잘 자라고 이쁘게 잘 붙어 있는 줄기 말고는 다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Pero muy poquito, poquito. Yeah. 정말 장치.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럽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가파르다. 와, 보이십니까? 이게 좀 내려가고 있어. 야호! 어디로 내려갔어요? 오씨. 야히! I have a scream. 오히! 페페 맘보. 핸드윙. 트롤로. 트롤로. 페페 트롤로. 페페 트롤로. 아, 드디어 우리 보금자리에 도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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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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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 같다. 과연 이 체리가 어떻게 커피가 될까? 이 과정을 커피의 가공이라고 부른다. 현대 커피 산업의 꽃과도 같다. 이 부분에 힌트가 있다. 체리의 껍질을 까면 끈적한 파치먼트가 나오고 그 끈적한 파치먼트를 씻은 다음 깨끗해진 파치먼트를 말리는 것이다. 그리고 파치먼트를 제거하며 생두를 볼 수 있다. 이런 체리에서부터 생두까지가 되는 과정을 워시드 가공이라고 부른다. 그 중간 방식들이 농장마다 너무 다르고 그로 인해 커피의 맛이 달라진다. 여기에 있는 체리를 그대로 말려서 껍질을 까서 생두가 되면 그 가공을 내추럴이라고 부른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단 다 보고 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이다. 이곳은 커피를 가공하는 시설이다. 7년 전 호세는 이 농장을 샀었고 그때 생산량은 1년에 7백 정도밖에 안 됐었다고 한다. 똑같은 농장을 누가 관리하는지에 따라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뀐다. 이 상자에 피커들이 체리를 넣는다. 그 부피에 따라 금액이 책정된다. 와우. What a stainless fermentation. Maceration, carbonic maceration. This kind of cans can support like, ¿cuánto es más de presión? Can handle the 30 PCA. And what we do here is sometimes inoculate the coffee with some. You can try it. I try. Oh, it's amazing. It's like coffee cider. Yeah. What is it? Tomato. Very sweet. 제가 먹어봤던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The cafe. This is que sería nuevo. 마셔볼게요. But this fermentation is very controlled because it's here in the shadow with the cold water. If you put this on the direct sun, this will be a massive explosion. Like really, really hard. The first time I saw it, it wasn't this. What? The coffee were going up like maybe 20 meters. Probably. Sorry, guys. Each can. How many hours? It depends on the process. What? Look. 아직도 아찔한 장면. 다치지 않으셔서 너무 다행이었다. 발효조에 체리가 있어야 됐는데 바인더 대표님이 떨어지셨다.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커리랑? 괜찮아요. 신발 죽였죠? 또 온 게이샤. No, geisha never end up in this kind of thing. Porque acabas con lo floral se va. 그들만 철학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게이샤는 그 자체로 좋다는 것, 가공을 해서 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 두 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발효 탱크에 주기도 한다. 마치 코스타리카의 레포사도 가공과 비슷하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펄핑 머신은 물로 작동해서 뮤실리지가 많이 제거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로 작동되지 않는 펄핑 기계를 사용해서 뮤실리지를 남겨두는 가공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해서 레드 허니에 가까운 가공이 되는 것이다. 사용하는 기계에 따라서 가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도 신기한 점이다. 농장마다 가공은 조금씩 모두 다르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가공으로 커피의 맛을 조절할 수가 있다. Yes, yes. But it's way better. Oh, thank you. Oh, you know? Oh, yes. Lunes. 에어로빅 프로세스. 정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발효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물의 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This has 7 days here. 7 days? Yeah, 7 days. Tomorrow, experiment number 1. 가공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 실험 가공 넘버 1이라고 한다. So in this kind of fermentation, we use bags. 공기가 방출되도록 하는 아울렛 밸브가 있는 이 통에서 하는 발효도 무산소 발효다. 하지만 앞쪽에서 봤던 압력이 가득 차는 발효랑은 또 다르다. 이런 발효는 처음에 조금 더 뜨거운 태양 아래 둔다. 어떻게 보면 압력이 급격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통에 진행하는지도 모르겠다. 과학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높은 온도에서 짧은 발효를 하는 게 게이샤의 플로럴함을 커피에서도 유지하도록 하고 낮은 온도에서 오래 발효하는 것은 그런 향들이 사라지게 한다고 한다. If he use this one, it's better than normal. It depends on the variety. For example, in geishas, never use it. Never use it. This one. Geishas pretty much is without fermentation. Yeah. The main thing on geisha is not the fermentation. Is the pickers. There's 개인적으로 게이샤는 다양한 가공으로 향과 맛을 첨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왔었다. 왜냐하면 게이샤는 그 게이샤의 캐릭터 때문에 유의미한 것이다. 근데 발효로 그런 캐릭터를 덮으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게이샤의 캐릭터가 남아있다고 하지만 나 같은 일반인은 느끼지 못한다. 참 제 생각으로 항상 게이샤는 펄멘테이션을 하거나 뭔가 다른 가공을 하는 게 별로 의미 없다,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캐릭터를 살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글로 정말 많이 써왔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이 멕시코 산타크루즈에 와서 이 농장주도 그런 똑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속이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사실 정말 게이샤는 다른 게 필요 없고 그 자체로 피카더리 어떻게 만들어내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인데 진짜 좀 뭔가 속이 시원하네요. 대단하다. 집념이다, 집념 이 정도면. 발효가 끝난 커피는 이제 이렇게 말려야 합니다. 말하고 있니? 땡큐 땡큐 땡큐. 그래야 생두가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만큼만 말려야 합니다. 생두의 배아가 죽으면 모든 맛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커머셜 마켓. 오. 아, 야. 큐. 그늘에서 오래 말리면 커피의 품질이 오래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초반에 강한 햇빛에서 말리는 것을 카라멜리제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핫 카라멜리제이션. 카라멜리제이션. 마라클라플. 허니 프로세스의 중요한 부분은 역시나 날씨와 연관이 많습니다. 강한 태양에서 더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혹은 발효가 더 되면 더 까만 색깔의 허니가 되는 것이죠. 옐로 허니는 펄핑하고 바로두면 옐로 허니가 되고요. 레드 허니는 발효를 더 하면 레드 허니가 되는 것입니다. 만지기 싫은데 자료를 남겨주고 싶어서 헌신합니다. 제가 희생한다. 블랙 허니 is when the dipple fermentation. J fermentation. 이 농장 정말 많은 겁니다. 그냥 있다는 게 아닙니다. 검사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This controls temperature and humidity. Pero no te voy a mostrar la información a mí. Ya tenemos acá 24 grados centígrados. No está mal, 73% humedad. Yeah, humidity is so... Normally, humidity is... 저녁에는 85에서 90%, 해가 강한 낮에는 40%까지 습도가 내려가기도 합니다. 여기는 이슬도 많아서 관리가 참 어렵다. 밤에는 이슬에 체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덮어줘야 하는 것이다. 정말 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커피 산지들은 습도가 그리 낮은 편이 아니라 파치먼트를 말릴 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축복받은 에티오피아와는 달리. 또 왔어 또. 나는 진짜 다 순 한 번씩 나가고. 그렇게 솔로 기타랜서. 저도 파밀리. 야, 그냥 들러붙어 누워 보네. 근데 얘들아, 너 그때 옷 그거 했다고. 이게 신기한 게 공작새가 항상 그냥 이렇게 퍼져 있어. 어서. 와. 와. 프로. What a pro. 커피는 커피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맛을 보고 커피를 구매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다. 커피를 하는 또 하나의 언어라고나 할까? 전 세계 커피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테이스팅한다. 나라별로 모든 게 다르지만 단 하나, 이 커피만큼은 똑같은 것이다. 첫 커피 시작합니다. 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첫 커피하고 그 다음은 오늘 두 번 10개의 커피를 커피하는데 일단 먹어봐라. 너희 커피 잘하니까 먹어봐라 라고 하는데 한번 제 실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코만단테로 가는 데 분쇄도가 조금 붉어서 톤들이 약간 흐려지게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컵들은 그 느낌을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간을 가지고 더 테스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내 소개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내 이름은 토미. 난 아주 작고 약한 사람이지만 그 누구보다 커피를 사랑한다. 커피를 시작하기 전 나는 항해사였다. 지금은 망해버린 한진해운에서 1등 항해사를 하고 그 회사를 나왔다. 항해사였던 삶과 지금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내 삶이 이렇게 된 이유는 이번 신의 커피 시리즈를 모두 보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커피를 시작한 지 8년. 커피는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와. 아, 지금 여기 이제 내가 처음 커피를 시작한다고 했을 때 가장 심하게 반대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였다. 난 아버지의 심장병 때문에 배를 더 타야 했다. 커피를 시작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내 카페는 처절하게 망했다. 아버지가 나에게 이야기하셨다. 이 정도 해봤으면 됐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면 하는구나. 커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매 순간이 위기다. 특히나 우리는 적이 많다. 매 순간 적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마치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듯 그들은 늘상 생겨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커피의 좋은 면을 떠올려 본다. 미끄러워요. 근데 이 비 때문에. 와, 신기한데요? 오, 약간 콩이 되게 큰. 와. Your big brother. Yeah, yeah, big brother. See you again today. Thank you so much. Okay. 와. 와. 조심해서 해야 돼요. 잘 지내시고요. 네네. 아, 눈물 난다.